테라엔 루나 이 비트코인으로 77조. 네, 77억도 아니고 7,700억도 아니고 77조를 말아 먹었어요. 국제적인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얼굴처럼 보이십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이팔. 이 사람이 뭐 5조 원인가 사기를 쳐서 다단계로요. 네, 다단계 사기범입니다. 지명수배를 받았지만 결국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데, 아, 이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또세 번째, 유승준 많이 아시죠? 응. 병역 기피자예요. 이 사람은 사기꾼은 아닌데, 참고 삼아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네, 마지막은 일본에서 이제 다단계 사기범입니다. 요자와 츠바사라고 이 사람도 수천억 원을 사기를 쳤습니다. 잡았느냐? 아니에요. 싱가포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자기 자랑 여전히 하고 있고요. 피해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잡으려고 안달을 하지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사기꾼의 기질을 알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자, 첫 번째. 이 권도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수다분해 보여요. 정도 좀 있어 보이고, 웃는 얼굴이 귀엽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 상당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여기에서 경제학, 컴퓨터 과학, 학사를 졸업을 했어요. 나름 머리는 좋은 머리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이마를 한번 보세요. 이마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죠? 반듯하죠? 흉터 하나도 없죠? 깔끔하죠? 그죠? 이거는 타고난 겁니다. 타고나기를 적어도 이마에 드러나는 두상으로 봤을 때는 타고난 복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은 전생에 복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잘생긴 이마, 반듯한 이마를 타고나는 것은 태어날 때 받지 않으면 인위적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참 이마 깨끗하고 좋아요. 이마를 딱 보게 되면, 아, 두뇌가 명석하구나. 두뇌가 아주 좋구나. 두뇌력이 다른 사람들의 견주었을 때, 예, 멀뚱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이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광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특별한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자유가 됩니다. 예. 자, 착해 보여요? 인상 쓰다분해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은 착해 보이는 건 외관상 보여지는 겉모습일 뿐이고,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의 눈썹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의 잘생긴 부위는요, 이마하고 인당이 아주 좋습니다. 이마는 상중하를 봤을 때 하늘에 상징하는 부위죠. 네. 부모 덕을 보는 곳이기도 하면서 타고난 지능, 기억력, 예. 그 다음에 두뇌력과 관련이 깊은 것은 주로 이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명궁이라고 하는 것도 두뇌와 관련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정신력을 지배하는 얼굴에서 그 사람의 정신력과 모든 에너지에 집중되는 곳,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명궁이에요. 이 자리가 명궁 자리입니다. 명궁은 왜 중요해요?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저분하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뇌력 부족해요. 예. 머리가 비상하고 학업이 됐든 머리를 쓰는 일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 명공짜리 인당 부위가 깨끗해야 됩니다. 예. 학업, 공부, 예. 그런 내용들과 관련이 깊은 곳이 바로 명공인데, 명공이 어때요? 넓어요. 예. 좌우, 예. 양쪽 눈썹 가운데를 보게 되면 널찍하면서 깨끗해요. 예. 자,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타고난 머리를 아주 잘 활용을 했다. 예. 두뇌력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장점만 보이느냐? 아니에요. 눈썹을 보게 되면 어때요? 눈동자와 눈썹이 간격이 높죠? 넓죠? 높이 떠 있죠? 자, 이거는 장점입니다. 자, 눈동자에서 눈썹의 간격이 높이 떠 있어요. 인기 명예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는 것을 즐길 수가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눈썹이 깨끗한가요? 눈썹이 깨끗한가요? 이거는 눈썹에 문제가 있죠. 자, 보세요. 네. 난문입니다. 어지러워요.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고요. 삐뚤, 빼뚤. 여기는 흐리고, 끊기고, 여기는 삐죽삐죽 나왔어요. 네. 이거는 난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눈썹이 어지럽게 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형제하고 관련된 운이 좋지 못할 수가 있고요. 눈썹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의 인연도 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눈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 형제와 내 집안 사람들, 부모님들하고의 관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해요. 너무 어지러워요. 이 눈썹 보면은 예, 문제가 있네. 예. 그래도 웃는 얼굴은 참 착하게 보이죠? 선해 보이죠? 예. 자, 그리고 좌우 광대를 보니까 광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테라 권도경 씨의 얼굴에서는 광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광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썹과 눈동자, 코, 이목구비를 잘 봐야 되는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코가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도 꺾어졌어요. 휘었어요. 코가 휘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휘었어요. 여기. 이 자리가 중간 부위가 휘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자리에서 살짝 이쪽으로 꺾였어요. 오른쪽으로. 네. 코가 휘었어요. 여기에서는 빛이 위에서 비치는 빛으로 인해서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꺾인 게 보여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코가 휘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코는 유통 재물, 네. 재물과 관련이 깊은 곳이 바로 코인데 코가 휘었다? 기울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가볍지 않습니다. 보통 코가 휜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이렇게 코가 많이 휘었느냐 그러면 범죄자들 중에서 코가 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느 분은 그래요. 저는 코가 휘지 않았는데, 아니 코가 휘었는데 범죄 같은 거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코가 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는 인연이 멀어요. 예. 코가 휜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요? 코는 재물인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직장 생활을 오래 못 다니게 되니까 재물이 안정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코가 휜 사람들은 주거의 변화가 많습니다. 예.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요.
벌 때는 벌고 나갈 때는 또 나가고. 근데 결국은 재물을 내 재물로 못 만드는 게 또 문제입니다. 예. 근데 지금 돈을 어쨌든 지금 가상화폐를 지금 나름대로 지금 빼돌려 갖고 지금 어디요? 비트코인 1만 개를 빼돌려 갖고 1,300억 원을 현금화 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지금 뉴스에 나온 겁니다. 예. 아직은 뭐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앞으로 흐름을 봐야죠. 예. 자, 이 친구가 언뜻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파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그 첫 번째가 바로 눈썹과 콘데 그것만 문제가 있느냐. 잘 보면 이 귀가요 완전히 제껴졌는데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이반된 귀예요. 이반이 됐어요. 이반이 뭐예요?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이반이 된 귀는 누구 말을 듣지 않는 귀입니다. 예. 어떤 반굴의 기지보다도 강한 것이 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친구는 절대 어느 직장을 가든지 종속이 돼서 내 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조직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가만히 보게 되면 얼굴이요 약간 목형에 가까운데 목형에 가까운 것 같지만 금기가 강해요. 예. 광대가 강하고요. 예, 광대도 많이 튀어나왔죠. 예. 몸은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는데 근데 목형이면서 얼굴 형태는 목형에 가까운데 수기운도 들어가 있고 금기운이 강합니다. 이 친구는 예. 금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치는 기질이 있죠. 금의 기운이 목을 친다라고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예. 목소리를 제가 들어봤는데 영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하는 그 목소리는 수의 기운이 강하더라고요. 물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친구의 얼굴 관상에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입이에요. 입. 예. 입이 입꼬리에 양쪽 입꼬리 끝이 하강을 한 얼굴 입술이고 이 입술이 앙더무러진 입술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무표정한 이 얼굴을 보게 되면 축 처졌어요. 그죠? 이거는 멍 때리는 얼굴이고요. 이거는 미소를 짓는 얼굴이고 웃고 있죠? 가만히 있는 얼굴 표정. 이 얼굴과 이 얼굴을 보게 되면 이 세 개의 얼굴을 보게 되면 입꼬리가 하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웃고 있지 않는 가만히 있는 이 표정이 권도영 이 사람의 입술의 평상시 모습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이런 입술 모양을 했기 때문에 입이 하늘의 기운이 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 흘러서 내려 보내버리죠. 안 좋죠. 자, 전반적인 이 하관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말년운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권도영 씨의 얼굴을 보게 되면 참 뭐 돈 뭐 몇 억이요? 1,300억 원 현금화를 했으니까 뭐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니까 행복하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행복하냐고요. 도망자 기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나니머스 여러분들 아시죠? 어나니머스는 국제적인 비밀단체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어나니머스에서 테라의 이 권도영을 타켓으로 해서
가만히 안 냅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 이 어나니머스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했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친구의 경우에는 사기꾼 기질이 얼굴 관상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그러면 조희팔. 이 사람이 또 엄청난 피해를 또 많이 줬어요. 5종과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다단계 사기범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분이 그러세요. 사장님처럼 생겼다고. 네. 이 얼굴 보고서 사장님처럼 생겼다고요. 가만히 보시면 사장님처럼 생겨 보이죠? 아닙니다. 네. 절대 이런 형태의 허우대 멀쩡하게 생기신 분들 멀쩡해 보이지만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아니에요. 어디를 보고요? 들어가 보자고요. 이마가 벗겨졌죠? 깨끗해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사진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젊을 때 사진 같아요.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이 지명수배난 요 사진과 요 사진. 예. 요 때는 이제 한참 했었던 당시의 사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이 친구도 그렇고요. 이 눈썹 잘 보세요. 눈썹. 예. 이 친구도 그렇고요. 이 눈썹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네. 생긴 이 옷, 이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 정장 차림인데 다 괜찮아 보이는데 눈썹은요 어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네.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지 몰라도 이런 눈썹은요, 이런 눈썹이요, 이 눈썹이나 이 눈썹은, 이런 눈썹은 남문이라고 해요. 남문 어지러워요. 관상을 보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큰 얼굴 관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가 휜 사람들이요. 아까 다단계의 이 친구 코가 휘었다 그러겠죠? 여기 휘었어요. 이 친구도 코가 휘었어요. 이 친구는 코는 휘지 않았어요. 눈썹이 남문이죠. 네. 이렇게 어지러운 눈썹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잘 몰라도 이런 눈썹을 하고 있는 사람 만나갖고 좋을 게 없어요. 네. 자. 또 어디가 문제가 있어 보이세요? 이 사람이 진짜 다단계 판매의 회장님이시면서 사장님이시면서 돈을 잘 벌고 있다. 다단계 사업을 하고 계시대. 잘 벌고 계시다라고 하면 네. 돈복은 어디로 붙어 나와요? 눈썹이 됐던 이 코가 재물복하고 관련이 깊은데 유통자산인 이 준두와 난대정의를 보게 되면 콧구멍이 들린 들창코예요. 이런 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기업의 회장님으로 사장님으로 자리를 잡아요? 한 방에 돈을 다 날리든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 대단히 높죠. 절대 들창코인 사람이 회장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는 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들창코예요. 콧구멍 다 보이죠? 재물 관리 할 수 있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재물 관리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코가 사장님 얼굴 관상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좌우 광대도 도드라지게 코를 감싸지고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귀는 쪽박깁니다. 이거는 젊었을 때라 더 자세히 나오네요. 네, 쪽박기에요, 쪽박기. 수주가 별로 없어요. 이런 귀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 별로 못 받습니다. 하관은 괜찮아요. 네, 하관은 괜찮아요. 입술도 나쁘진 않아요. 입꼬리는 그러나 좌우 다 살짝 내려가 있어요. 좌우 법령을 봐도 법령이 선명하지 않아요. 자, 지명수배자 이 사진에서는 좌측의 법령은 짙은데 오른쪽은 약하죠. 법령도 약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다단계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닙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바지 사장이 많아요. 바지 사장. 자, 세 번째 사기꾼. 1번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 1번 다단계 사기범으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어요. 3천억인지 5천억인지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모방 범죄가 한국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그 했었던 그 사기를 그대로 옮겨서 사기를 친 한국에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희진이라고. 이희진이에요. 이 사람은 그 청담동 주식부자 2천억대 불법 거래를 하다가 그 이희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델로 삼았던 모티브가 누구냐 그러면 이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쳤던 사기 수법을 그대로 도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이 갖고 있던 고급 차가 람보르기니에서부터 벤츠에서부터 부가티서부터 어마무시해요. 전부 다 빌린 겁니다. 임대한 거예요. 예. 타워 팰리스 어마무시하게 높은 고가의 최고급 예. 거주지도 한 달에 월세 내고 빌렸던 거고 나중에 이제 들통이 그렇게 해서 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얼굴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이 세 개의 얼굴은 거의 비슷한 얼굴 형태 하고 있죠. 얼굴은 원형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시게 되면 부자처럼 보입니까? 가짜입니다. 딱 한눈에 보면 그냥 가짜라는 걸 그냥 한눈에 알아요. 얼굴이 동그란 형이 수형이거든요. 네. 십자상에서는 얼굴이 동그라미 이제 원자형이라고도 하고, 예. 이 수형은 제복은 원래 많은 얼굴이 수형입니다. 예. 그러나 이 친구 얼굴 관상에서 나오는 이미지라고 할까요? 예. 얼굴은 수형인데 눈동자를 보게 되면 눈동자가 이 안심 검은 동자 있죠? 검은 동자에서 나오는 기운이 맑은 느낌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친구의 그 코하고도 약간 닮은 부분이 있는데 이 코는 제복이 많은 코가 아닙니다. 코를 잘 보세요. 코. 저는 이 얼굴을 딱 보게 되면 돼지가 생각나요. 돼지. 돼지들은 원래 제복이 많습니다. 돈복 많아요. 예. 근데 이 친구의 얼굴을 보게 되면 가짜라고 하는 게 딱 보는 순간에 알아요. 이 피부를 봐도 그렇고 이목구비에서 귀티가 나는 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귀티가 나는 곳이 한 군데가 없어요. 사주는 이 친구의 사주팔자는 제가 모릅니다. 다만 이 친구의 얼굴 관상을 딱 보니까 아이고 저 사기꾼인데 예 사기꾼. 이 친구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주름이 하나가 없어요.
좌우 법령에 주름이 하나가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40이 넘으면 팔자주름은 자연스럽게 있어야지 됩니다. 주름 하나가 없어요. 항상 이게 돌다발입니다. 나 돈 많이 벌었어 라고 광고를 해요. 근데 저는 참 나 돈 많이 벌었어 라고 이희진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그 사기꾼 그 친구도 나 돈 많이 벌었어 하고 그 람보르기니 자동차나 부가티 스포츠카 있죠. 네. 그 차 자랑에 건물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이 친구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자랑질을 그렇게 말도 못하게 했는데 저도 최고의 부자는 아니지만 예. 적어도 몇천억 조단위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도 만나보거든요. 절대 티를 안 냅니다. 예.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자랑을 안 해요. 오셔? 고급 옷 안 입습니다. 고급차 타요? 절대 고급차를 안 타요. 왜요? 왜 안 타는 줄 아세요?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급차, 고급 옷, 고급 소지품 소유 안 합니다. 네. 티 절대 안 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마무시한 돈을 갖고 있는 알부자더라고, 알부자. 평범하다 못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데 알고 보니까 어마무시한 부자예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대놓고 자랑질을 해요. 이 친구는 일본 사람이고 한국에서는 이희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제사범 사기꾼으로 해서 깜빵 생활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돈을 다른데 이제 또 잘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를 모티브로 해서 사기꾼? 예. 나 주식 부자야 라고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손금을 보면 두뇌선, 감정선, 직선 형태로 나와 있네요. 예. 보통 두뇌선과 감정선이 이렇게 직선 형태이면서 손 모양은 끄트머리로 가면서 쭉쭉 빠졌어요. 예. 두뇌력은 좋아요. 그리고 현실 감각은 있어요. 그러나 이 살들은요, 몸에도 제가 봤을 때 살이 있거든요. 이거는 허육이라고 합니다. 허육. 가짜 살이란 얘기예요. 진짜 살은요, 아주 실해야 돼요. 튼실한 살은 재물입니다. 허육이에요. 가짜 살이에요. 예. 여러분들 강호동 씨 아시죠? 강호동 씨 얼굴 피부 살을 보면은요 살이 많은 것 같죠? 굉장히 탄탄합니다. 탄탄해요. 탄력이 있어요. 몸을 그때 씨름을 하는 걸 우통을 벗고 그 군인들 상대로 다섯 명인가 1대1씩 대결을 벌일 때 근육을 제가 봤는데 평상시 때는 물컹물컹한 살인데 힘을 딱 줄 때는 그 살이 돌덩어리로 변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살입니다. 최고의 살이에요. 이거는 가짜 살입니다. 이거 피둥피둥한 거예요. 이거 누르면 푹푹 들어가요. 이런 살은 진짜 내가 노력을 통해서 나의 능력으로 버는 돈의 살이 아니에요. 살은 이 근육은 내 물질을 상징할 수 있는 재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물. 근데 살이 많이 쪘다고 다 돈 부자냐? 아니요. 그거는 가짜 살이기 때문에 돈이 나갑니다. 이 친구도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근육은 일절 없어요. 허육입니다. 가짜예요. 얼굴도 지금 피동피동 살은 많은데 눈동자가 동태눈이에요. 동태눈. 눈 상배관이죠?
눈동자 위로 올라갔죠?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서 이제 눈동자가 아래가 휘죠? 이런 눈동자는 절대 좋은 얼굴 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또 유승준 씨 여러분들 아시죠? 이 병역 기피자인데요. 왜 제가 사기꾼으로 올렸느냐 그러면 사기를 친 거는 다름없었어요. 병역을 기피하고 미국 비자 아니 미국인의 어떤 그 혜택을 통해서 한국군을 기피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예요. 국민을 상대로. 근데 사기를 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40억인가 50억씩을 벌었어요. 한참 댄스 가수로 유명세를 탔을 때만 하더라도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거든요. 군생활을 2년을 넘게 해야지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군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못 버니까 결국은 기피를 했는데 얼마나 뭐 소송을 제기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한참 난리 났었잖아요. 이 얼굴 한번 보세요. 눈썹 각이 쪘죠? 삼각으로 딱 각졌죠? 미두가 튀어나왔죠? 눈동자 위로 올라갔죠? 자, 눈동자와 눈썹 간격이 좁죠? 여기는 각이 져갖고 굉장히 사납게 보이죠? 이 얼굴은 누구 말 듣는 성격 아닙니다. 귀 완전 뒤집어졌죠? 귀 뒤집어졌죠? 아까 권도영하고 귀 모양은 비슷합니다. 조직생활 못합니다. 이 친구도 조직생활을 못하게 되니 조직생활을 해야만 된다라고 한국에서 군생활을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간다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 병역 기피하고 사기친 거죠. 국민들한테 사기치고 중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니 받아줘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눈물로 호소를 했었어요. 눈물로 호소를 했었는데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진짜 잘못했고 용서를 빈다라고 연기를 했는데 카메라를 끈 줄 알고 욕을 한 거예요. 아이씨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거 보고 저도 아주 놀랬어요. 야, 감쪽같이 속을 뻔했구나. 그때 연기를 너무나 아주 그냥 리얼하게 해서 저도 놀랬어요. 근데 카메라 꺼진 줄 알고서 아이씨 어쩌고 저쩌고 뭐 18 욕도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인간 말종이 따로, 야, 어떻게 그런, 같은, 저도 한국인이지만,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카메라 꺼진 줄 알고 욕을 해요. 그 욕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욕이 아니고, 연기를 하는 대상자인,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였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제정신 아닌 거지. 기독교인이래요.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가 있죠. 그게 만약에 공개가 안 됐었다라고 하면 불쌍한 측은지심을 한국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었는데 카메라 꺼준 줄 알고 욕했던 게 에? 한국 사람들 비아냥거렸던 그 말들이 전부 다 연기였다라고 하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아들을 또 핑계 삼아요. 아들. 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한국을 가고 싶어 한다. 아휴, 이게 무슨 변명이냐고요. 이런 얼굴은요. 사기, 국민들
속입니다. 속여요. 그래서 병역 기피, 결국은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에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몇 사람이에요? 테라의 권도영, 조이팔, 다단계 사기범, 유승준, 여자와 츠바사.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정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사람이 아니고 요행을 바라고 나의 피해는 1도 안 보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얼만큼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익을 보면 돼요. 사기꾼은요, 쉽지 않아요. 정말 사기치는 사람들은 작심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사기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상담을 하면서 누가 봐도 사기꾼이에요. 있는 데서는 얘기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필히 이 사람이 혹시 사기를 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무조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사기를 당하든 속임을 당하든 내가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인들 관상 얘기뿐만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사람들 또 복이 많은 사람들 얼굴이 따로 있고요. 관상이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여자가 있고 조심해야 되는 남자가 있고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이 제일 무서울 수가 있고요. 사람을 제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착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도 악한 사람들, 피해주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내가 안 당하려면 내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사기꾼에 관한 이 관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사람들 보실 때 공부를 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